3월의 마지막 주 주간예 봅니다. 봄이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3월 중순인 것이 무색할 만큼 기온이 쌀쌀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예보 기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남도에 나탄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 수요일 낮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낮아지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